KCNS 전하는 긴급한 기도 제목입니다. 지난 12월 14일 오후에 필리핀에 몰아닥친 태풍 소식입니다. 재해가 많은 필리핀이라서 한 해에도 대형 재난들이 여러 필리핀을 훑고 지나가는데요. 그래서 필리핀에 살면서도 재난에 대해 둔해지는 것 같습니다. 태풍이나 지진 또 안전의 소식은 한국의 지인들의 전화를 받고 할 때가 많습니다. 한국 뉴스에 보도되었는데 괜찮은지 안부를 묻는 거죠. 이번 태풍 역시도 필리핀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우리는 심상하게 생각했고 비와 바람이 심하기는 했지만 불 다 지나가서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뉴스에서는 45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발표가 있더군요.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나와 상관이 적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작은 사건이라도 나와 상관이 있으면 큰 일로 느껴지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. 필리핀 선교사 김인효 선교사님으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왔습니다. 이번 태풍으로 김 선교사의 선교지인 민도로 지역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입니다. 지난 10년 동안 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해오면서 애써서 일구어온 교회와 지역인데 한순간에 이번 태풍으로 다 쓸려가버렸다는 것입니다. 그 바람가기만 해도 280여 가정, 또 178명의 현지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그 터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또 세웠던 호산나 교회는 모래와 돌들에 묻혀서 지붕 십자가만 남고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. 교회, 유치원, 클리닉, 학교가 산사태로 묻혔으나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지역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. 만일 밤중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 묻혀버리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낮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대피한 가운데서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러나 이젠 살아는 있지만 거처할 곳도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없는 상태에서 생존이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선교사는 피딩과 의료선교를 계획하고 있지만 한 사람의 선교사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죠. 대형 재난이 나면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되고 외국이나 NGO 등에서 지원을 받아서 물질적인 혜택도 있고 재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이번의 경우는 피해는 크면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. 선교사님이 나서서 구호의 손길을 호소하고 다니고 있으면서 또 저희 KCN에도 사진들과 함께 사연을 보내왔습니다.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황폐한 땅 위에 제2의 사랑마을, 그 정착촌을 세워갈 그런 비전까지 언급하셨습니다. 긴급한 소식을 듣고 마닐라 은광 장로교회 유년부 어린이 하나가 자기 통장을 가져왔다는 것이 큰 위로와 격려라고 합니다. 또 다른 한국 선교사님들도 힘 닿는 대로 재정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.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헌금이나 물질로 구호에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. 쌀, 라면, 헌옷, 생필품, 약 등 어떤 것이라도 감사할 것이라고 합니다.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김인효 선교사님께 연락 주십시오. 카톡 아이디 피나투보 1121 PINANTUBO 1121의 카톡 아이디로 연결하시거나 전화 국가번호 63 그리고 전화번호 917-885-0961 김인호 선교사님께 연락해 주십시오. 성탄의 계절입니다.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시고 그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정신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이 재난을 맞은 이웃들을 생각하며 성탄을 기려보기를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온 땅에 퍼지는 아름다운 향기 KCN 필리핀 방송.